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2살 제니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수술한 지는 7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고요. 제가 3, 4호 성형외과에서 받은 수술은 3종, 윤곽 수술과 가슴 보형물 확대 수술입니다. 제가 평소에 가슴과 이제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좀 있었는데, 얼굴에 대한 부분에서는 평소에 사진 찍었을 때 도드라지는 좀 각진 얼굴형과 그리고 가슴 같은 부분은 제가 볼륨감이 조금 부족했어서 오태가 살지 않았던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는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일화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수술 전에는 화장실 들어갈 때도 불을 켜지 않고 들어갔었어요.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과 마주하기 싫어서 그랬는데, 수술하고 난 이후에서는 그냥 불 켜고 들어가서 거울이랑 마주하는 법도 좀더 자연스러워지고 지금 현재 불편함이 없습니다. 가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가슴을 노출하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가슴을 관련된 좀 파인 옷 같은 걸 입었을 때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가슴 수술하게 된 이후에서는 뭐 속옷도 그렇게 뭐 크게 신경 쓰면서 입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입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나아진 부분이 있어서 현재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슴과 윤곽 수술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이후부터 수술 후기 같은 걸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원장님 두 분을 추려서 골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장님이 계신 병원을 찾아보던 와중에 이제 새로 개원하셨다고 해서 여기 새로운 3, 4호 성형외과에서 예약 상담을 잡고 수술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박종림 원장님께서 상담을 진행해 주셨을 때는 CT도 촬영을 세세하게 해주시고 수술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건지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너무 믿음이 갔고, 이제 한균아 원장님 같은 부분에서는 제 살성하고 흉곽 같은 걸 고려해서 어떤 수술 방법이 가장 적합할지 이야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큰 믿음이 갔습니다. 수술을 결심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걱정거리는 제가 수술을 통해서 끝나고 나서도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그게 가장 걱정이 됐었는데, 상주하시는 마취과 원장님도 계시고 수술 끝나고 났을 때 저를 가장 먼저 또 깨워주시고 하셔서, 워낙 이렇게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안심하고 수술을 받아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술 잘 되고 난 후에는 멍과 붓기의 싸움이었는데, 제가 회복 속도가 조금 빨라서 그런지 멍은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붓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큰 붓기가 금방금방 빠지기도 하고, 이제 잠잘때 상체를 좀 세워서 잔다거나, 그리고 산책 또한 자주 하고, 병원에서 해주는 붓기 관리, 뭐 고주파 관리 이런 것도 열심히 받으면서 붓기를 개선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100점 만점에서 100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알수 없는 자신감이라는 게 엄청 생기고, 셀카 찍는 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일반 카메라로 찍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가슴 수술을 통해서 입고 싶은 옷도 마음껏 입고, 수영장 같은 거 가는 것도 제가 입고 싶은 수영복 같은 걸 입고 지낼 수 있었던 계기가 된것 같아요. 이게 얼굴형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먼저 사람들끼리 지내면 부딪히는 게 일단 외모거든요. 그래서 외모 같은 부분이 아무래도 크게 좀더 부드럽게 변하다 보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도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인상도 바뀌고 터닝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소개팅 네? 네. 소개팅도 많이 했었는데 되게 잘 돼서 현재까지 잘 만나고 있습니다. 윤곽 수술과 가슴 수술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최대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서 회복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병원 같은 거 선택할 때는 남들이 잘 됐다고 무작정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병원을 상담을 통해서 정말 그 원장이 수술할 환자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 주는지,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병원을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